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부전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정청래 입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분노하고 있고요. 군이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심야 방송에서도 이제 해병대가, 지금 성명을 내놓고 오늘 이제 집회를 한다. 항의 집회를 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수장에서도 또이 성명을 발표하고 또 회의를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군의 이 반발 요런 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국당이 말이죠. 민주당하고 완전히 이 악법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을 없애겠다. 민주당도 이미 검찰을 없애서 이 수사 파트하고 기소 파트로 나누겠다. 그래서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에 검찰 개혁 사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국과 이재명이가 말이죠. 자기네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기는커녕 수사한 검찰을 말이죠. 이 탄핵한다, 징계한다, 특검한다.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 아예 검찰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검찰 시스템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두 개의 정당.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요런 정당들 이거 참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께도 이제 이 개각한다. 아, 순차적으로 내년 다음 달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개각도 개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권력 요직인 국세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정청래의 입이 얼마나 거른지, 요거를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아주 자세히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 우선요, 이 자료화면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화면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6월 21일 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섭 증인한테 천지 분간을 못하고 앉아있는 건가?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 다음에 임성근 한테는요. 귀신 잡는 해병이 부하 잡는 해병이 됐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천공은 잘 알고 있나? 그리고 일부러 기억 안 나게 뇌의 흐름을 조작하지 말라. 아, 참 기가 막히죠? 예. 참 이런 궤변을 그 머릿속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참그뇌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말이죠. 이 정청래 입, 거의 막 걸다는 거야. 뭐전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명박 박명. 예. 2011년도 12월 트위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단명을 기원한다는 취지로 명박. 이명박은 박명하다. 예. 야, 참. 그리고요. 2012년도에 종북 좌파를 비판한 전원책 변호사를 겨냥해서 머리가 빈 XX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잘 떨죠.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김여사 모녀를 겨냥해서 이제 작년 2월입니다. 모녀가 쌍으로 난리한다. 난리를 친다. 그 다음에는요. 지난 3월 달이죠. 한동훈이가 이제 이재명한테 토론을 제안한 걸 비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위원장에게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그쪽은 이직이니까. 예. 그리고 추경호한테는요. 지난 6월 달이죠. 이번 6월 달, 추경호 초등학생처럼 이르지 말라. 예. 요런, 그, 이, 막말, 망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정청래 말을 말이죠. 이 더러운 이 입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쭉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개딸, 첫째는 이제 개딸이 뒤에 받쳐주고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게 되겠고, 요거를 내세워서 이재명에 대한 명비 어천가에 기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이재명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선에 된다고 치면 이거 정청래 법무장관 하려고 달려들 거야, 아마. 아마도 또 검찰총장 한다고 달려들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래서 그 야무진 꿈을 가지고 지금 키워나가는데요. 국민의 이름으로 도태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수장 같은 데서는요. 이 사퇴하라. 박지원이는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박지원이가 정말 이런 인간이 말이죠. 예, 그래도 명색이 말이죠. 온갖 안 해볼 걸다안 해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통령 총리 빼놓고는. 예, 그런 인간이 자 이종섭 장관이랑 그다음에 임성근 사령관 다른 사람들한테 10분씩 나갔다 있다 와. 그러니까 왜 10분씩 쉬게 시키느냐? 두손 들고 시켜야지. 두손 들고 벌 줘야지. 이런 쓰레기 인간이 이게 박지원이에요. 이런 인간들. 아, 정말
제 입에서 저 박지원 정말 쓰레기 맛도 못한 인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막말을 한다면은 이런 인간들을 이 정청래, 저 이 이북이 말이죠. 이 보내는 오물 쓰레기, 요거 전부 이런 인간들을 입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더러운 인간들 말이죠. 예. 자, 아침부터 정말 열이 받는데, 예. 오직 해야 대수장 같은 데서 지금 집회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청래 이 더러운 입, 요거 자료화면 하나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어제요, 이거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윤리위에 제소했더니 자기한테 막말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기한테, 그리고 이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가 관련 법에 따라서 단맛을 보도록 하겠다. 예, 요렇게 지금 또 이 개거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청래 요 입, 이 요 XX 입을 보십시오. 이 입을 비천한 용어로 하는 말이 있죠. 요, 아이고, 요, 요거 보십시오. 이게 입이라고 열고 있습니까? 요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요 이 정청래 입, 저 입에서 쓰레기 같은 입에서 어떤 쓰레기 같은 말이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에, 지금 이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러니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붙어보자. 자, 그러면서 국회를 무단 결석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제소한 반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마저도 야, 이건 심하다. 아마도 강성 지지층에 기대해서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 우원식 국회의장서부터 시작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요. 만약에 정청래를 비판하자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말이죠. 어제 국민의힘이 자신을 이제 윤리위에 제소한다. 이런 내용,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 기사를 SNS에 올리면서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한번 붙어보자. 철퇴를 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난 21일 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말이죠. 지정섭 장관을 비롯한 출석 증인들에게 10분간 회의장 밖에 있다 와라. 퇴장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도 거칠죠. 천지분간을 못하느냐. 자,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한테는요.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니 실질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 요렇게 예, 지금 예, 정청래가 예, 물어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방증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연장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 우연장 생각까지 재단하는가.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호통 고함을 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임성근 사단장한테 천공을 잘 알고 있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전혀 그 입법청문회와 관계가 없는 또 질문을 통해서 망신을 주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한테는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이냐. 다양하게 예의 없고 다양하게 모르나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냐. 이런 이 모욕적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한테는요. 시원하게 답변하는 뜻도 이름에 담겼나. 예. 그리고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는 일부러 기억 안 나게 뇌의 흐름을 조작하지 말라. 이런 좀 이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고요. 지난 25일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들과 대대적으로 충돌합니다. 유상범 의원이 말이죠. 의사 일정 문제. 그러니까 왜 이 여당 간사를 빨리 선임하고서 이 본회의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이가 위원장 상황은 뭐냐.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맞받으면서 이 회의가 정해되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하니까 정청래가 있다가요.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 자제하고 존경하고픈도 자제하고 희화화하지 말라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관련 회의 장면을 갖다가 예 본인의 SNS에 이제 올리면서 말이죠. 요 이제 동영상 올리면서 100만 갑시다 라고 써 붙이는 거예요. 예. 자, 그 이러한 이 정청래 문제. 요거는 뭡니까? 개딸들한테 칭찬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슈화 최상병 상병법에 대한 이슈화를 더 의도적으로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예.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법사의 운영 의사 진행을 문제 삼으니까 자, 나는 그러면 법대로 한다. 내 진행에 불법적 이슈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한번 지적해 봐라. 지적을 못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라.
그러면서 말이죠.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정청래는 이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21대 국회 때도요. 한동훈 당시 의원 장관한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죽가루기름 먹어요. 이런 막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장관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되물으니까 왜 이렇게 깐족돼요? 라고까지 해서 원성을 들은 바 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당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였었는데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땅땅땅 땅 대표 땅 파세요 라고 소리쳐가지고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야, 그리고요. 그리고 정청래는 과거에도 말이죠. 이 같은 그 이 당 동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막말 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을 할 때 문재인이가 그때 당 대표할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가지고 독일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참배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국민들한테 또 이 당 내외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요. 야, 이건 국민통합을 저하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도를 지나친 발언이야. 이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참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021년도 10월이죠. 대선이 한참일 때 문화자 이제 문화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잖아요. 이 사찰 들어갈 때 이 사찰을 갔다가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때 불교계가 대거 들고 일어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으로만 사과하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죠. 당연히 그때 민주당이 쩔쩔맨 바 있어요.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 이거 대선판 만칠게 할 거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청래 막말 망언,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르기까지 망언 제조기, 막말 제조기가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이 정청래에 관해서요. 국회 윤리에 제소를 했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이거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청래도 그렇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고발하겠다. 그런 것처럼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걸로 끝내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 예,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판에 짠 대로 말이죠. 이 판에 짠 대로, 이 뭡니까? 판에 짠 대로 그냥 윤리위 제소, 그냥 페이퍼워크, 예? 그냥 책상머리, 이런 식으로만 투쟁하지 말고 정청래 사무실에 가서 말이죠. 항의라도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들도 정청래 사무실, 예, 민주당 당 앞에서 이런 인간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윤리 제소했다고 이제 다 끝났다 지금 만세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님도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싸요. 아니 정청래 박정 같은 인간들 사퇴하라고 지금 이제 전직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또 해병대 이런 조직들도 나와서 집단 항의 골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라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본청 앞에 더워서 싫어 땀나니까? 그러면 에어컨 돌아가는 노텐더홀이라서 홀 안에서 피켓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국민의 의원들, 아이고, 이런 인간, 국민의 의원들도요, 인간이요, 인간. 인간이 인간, 의원이 아니라 인간 수준도 제대로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들, 전부 입, 아니면 페이퍼워, 가만히 앉아서 투쟁하는 거. 이런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대표니까, 윤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국민의 힘을 믿으니, 예. 큰일 났어요. 싸울 줄 알아야지. 겨우 지금 한다는 게 뭡니까? 추경호 돌아오세요. 추경호 돌아오세요. 추경호는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돌아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명예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뭐 강화든지 어디 뭐 백령든지 어디 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잠적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건 뭐 지맘이니까. 그런데 추경호만 해도 사람도 반듯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원내대표 왜 그 봉을 맡아가지고 봉을 맡았으면 책임 있게 해야죠. 추경호 한 게 뭐 있습니까? 추경호 한 게 한 달 내내 한 게. 맨날 의원총회만 한 것밖에 더 있어요. 무능하죠. 관료로서는 성공하고 유능할지 모르지만은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무능했다. 그래서 이런 원내대표가 무능하니까 투쟁할 줄 압니까? 지금 국민의힘은요 투쟁력을 과시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입만 가지고 페이퍼만 가지고 뭐 윤리위 제소 아이고 좋아하시네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청래한테 전화라도 한번 보내고 문자라도 한번 보냈어요.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 국회의원 중에 말이죠. 예. 정청래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예? 요거
경계하는, 경고하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낸 인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참, 이런 국민의 의원들을 가지고, 자, 우리가 참, 예, 자유우파 유튜버로서 참, 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정청들을 비판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한기호, 지금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져서 요거를 규탄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수장하고 국방포로, 요, 여기 단체에서도 지난 25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해병대원 입법,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의 명예가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정청래가 지난 21일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이종섭 정 장관, 임성근 해병대 1사장을 10분간 퇴장시켰다가 들어오라는 등의 횡포를 자행했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인권을 무시하고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저 참고적으로 이 대수장은 김근태 전 사성 장군, 김근태 의원도 하셨죠. 이분이 이제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군의 사기를 짓밟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국회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단체 100여 개가 총궐기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가만히 앉아서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고 입만 놀리고 있어요. 이런 참 이 국민의 의원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지금 이제 이 해벽 단체가 오늘 집회 시위를 갔습니다. 항의 집회. 자, 그래서 요 오늘 항의 집회도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예, 참석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예, 관련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끝내고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국세청장 후보하고 이제 지금 이제 경찰청장 후보 군이 지금 동아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보면은요. 현 김창기 국세청장 후임으로는요. 강민수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검증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강민수는 누구냐? 경남 창원 출신이고요. 부산 동래고등학교하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복순대 이 5호선 중부지방 국세청장도 인사 검증이 끝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작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서울청장 조지효 청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지효 서울청장의 경우는 경북 청성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돼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고요. 경찰청 정보국장 그리고 경찰청 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철문 부산 경찰청장도 지금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당연히요. 지금 이제 이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후보는 서울청장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경찰청 차장도 똑같은 치안 정감이지만 경찰청 차장보다는 서울청장이 더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국세청장도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청장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이런 인사 원 이 관례가 예,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과기부 장관의 박성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인재풀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박성준이가 이제 이 전문, 이 과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이제 이 좀 과학계의 반발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김환섭 기재부 2차관이 국무조정실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다른 장관급 인선풀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 이제 이번에 인사를 안 하고 겨울에 한다. 이 정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국당에서는요.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을 방탈하는 검찰개혁사업법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조국이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게 이제 또 조국 안에도 조국 당에도요.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 위원회가 마련돼 있고 이 위원장은 박은정,
그리고 이제 이 황운하라든가 그다음에 차규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총괄 관사로 나와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선 김영현 조국혁신당의 법률특보, 그리고 검찰 출신 이규원 대변인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 검찰청을 완전히 뜯어 고쳐갖고 해체하는 거예요. 검찰 해체 작업. 그래서 공소청장, 공소청을 만들고, 그리고 중수청을 별도로 만든다. 자, 그래서 이 중수청을 만들면 민주당과 비슷합니다. 검사라는 아예 이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자, 검사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요. 그리고요, 이와 별도로요, 이 황운하는요, 이제 별도로 수사절차법 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악법 제조기들이 지금 조국과 그리고 이 민주당의 조국당과 민주당의 포진해 있다. 요것들 싹 다, 어차피 임기 4년 가니까 대책이 없는데, 4년 후에 싹 다 배지를 날려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